반갑습니다. 놀부입니다. 오늘 산행지는 연천 고대산입니다. 신탄역에 인접한 높이 832m의 고대산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 특성상 1980년대에 개방되었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산행 중에 북한 땅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군대와 한국전쟁 때는 북한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선열들의 용맹스러운 민족정기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캠핑장과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고대산 산행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코스로 갈라집니다. 주차장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1코스와 말뚝바위로 오르는 2코스, 그리고 표범폭포가 있는 3코스인데요. 어느 코스로 시작해도 주차장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뚝바위를 볼 수 있는 2코스로 올랐습니다. 1, 2코스 갈림길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말뚝바위와 칼바위 전망대를 지나고 칼바위를 지나 다시 40분 정도 오르면 대강봉에 오르게 됩니다. 등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고대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고 1시간 정도 내려가 표범폭포를 왕복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9km의 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